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Q&A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은 이제 세계 전역 컨설팅 서비스를 이제 제공 중이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첫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줌으로 이제 엄청난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이제 뒷받침돼서 이제 세계 전역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명문대 합격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3년 차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14년도부터 폴 아카데미 컨설팅 프로그램이 이제 도입이 되기 했고 2018년도부터 이제 퍼스널라이즈 이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 3, 4년간 이제 테이크오버를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이 6월 달에 조기 마감시켰고요. 저희가 조기 마감시킨 이유는 간단해요. 학생 한명한 명한테 관심을 더 줘야 된다. 모든 이슈는 퍼스널라이즈 돼야 된다. 거기에서 오는 퀄리티 컨트롤도 해야 된다.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책임을 지기 위해 작년 6월 달에 컨설팅 프로그램을 조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인원도 올해도 당연히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컨설팅, 이제 주니어 컨설팅은 이제 저희가 이제 컨셉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강점이 있는 부분은 학생별로 색깔을 찾아주는 컨설팅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5개 대학을 받았는데, 이제 퀄리티를 높이고 학생 수를 제한하기 위해 이제 10개 대학 미만을 받지 않고, 컨설팅 가격은 아이비 패키지 10개 대학 1650, 탑50 패키지 10개 대학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학년인데 이제 저학년인데 저와 이제 상담을 하고 싶다, 컨설팅을 단기적으로 받고 있다 싶다 그러신 분들은 컨설팅 프로그램은 1회 15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 개별적으로 플러스 신고에 남겨주시면 이제 더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제약상 이제 Q&A 세션을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저한테 온 질문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서머스쿨 원서 신청 시 학교 선생님들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대일 원서 쓸 때도 추천서를 받는 등 같은 선생님들께 여러 번 추천서를 받는 게 괜찮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썸 프로그램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이제 썸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썸 프로그램도 이제 추천서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받고 추후에 나중에 대입 쓸때또 받아도 되냐?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얘가 어떤 서머 프로그램을 했고 이제 어떤 거를 준비했는지를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 미리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준비를 해본 선생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이제는 제가 한 1분 정도만 더, 아이가 이 설명회를 봤으면 좋겠는데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편집이 다 완료된 대로 유튜브에 올라갈 거긴 한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유튜브가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좀 공지가 따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이제 질문이 마무리된 것 같아서 1회 컨설팅은 시간 제한이 있나요? 네, 1시간 정도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기타 질문, 저희가 이제 1시에는 이제 국내 대학교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특별히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폴 아카데미 채널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세미나 때 이제 레귤러 합격자들 분석 세미나 이제 3월 달에 잘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